마바냐바라밀 삼보의 귀하고 본분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창단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가지고 꽉 그 자리가 메일이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 밖에가 좀 시끄럽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시끄러우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더욱 연민과 자비심의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기 와서 대장사에서 잘 살고 있는가. 그럴 때 확실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임자 때문에 불광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사람을 살면서 연기적으로 늘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겪고 감정을 순화하면서 귀신 인연으로 왔다고 귀신 때문에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왜 있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아니에요. 생각보다 갈 때 많아요. 불광에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법무, 이 말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배우면서, 밖에 분들 보면서, 그런 상념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왜 불광에 있는가? 문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일불 제자입니다. 그거 문제는 지말가지, 작은 가지의 일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예요. 거기에서 많은 가지가 파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훌륭한 우리 광대 큰스님께서 불광의 정신을 함양하셨던 것이고, 저 역시도 그 정신을 존경합니다. 여기 살면서 많은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서 저 역시 감화를 받고 어떻게 과연 불광다운 것인가, 불광 성계답고 우리 불자다운가, 그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혹여 제가 조금 난청을 피운다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탕마하면 되는 거예요. 저 역시 이제 불광의 순수한 광덕헌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수불교처럼 여러분들의 순수한 불자들과 함께 불광을 앞으로도 쭉 함께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엘리베이터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만행을 다녀왔어요. 만행. 밖에서는 그걸 휴가라고도 해요. 이제 절집에서는 그 만행이라고 합니다. 만행의 절집 용어는 무수한 행위들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사전적 용어는. 그런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이 만행이라는 해석을 부처님 당시에 탁발에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탁발을 하게 되면 한 곳에 있지 않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부처님께서 계시에 그것을 유행한다고 표현을 하죠. 유행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는 좋은 분들도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때때로는 험상궂은 종을 만나기도 해요. 부처님께서도 늘 그런 일을 사실 당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위기도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행을 우리는 수행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럼 현대에서는 저는 우리가 이 불교적인 용어들을 잘 지키고 자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불교적 말들이 자꾸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불자들이 불교 안에서 불교적인 이야기, 언어들을 자꾸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 현대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현대적인 용어라도 그 안에 불교적인 가치를 함양하고 담아내면 불교만이 되는 거예요. 꼭 불교만 따질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이나 행위에 불교적인 가치를 담을 것인가가 오히려 현대에는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려요. 만행 중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영화관에 잠시 갈게요. 어떤 특정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아무 영화나 봐야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 영화나 보려고 이제 끊고 잠시 이제 기다리는데, 한강 오후 때라서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영화관이 로비가 다 카페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혼자 갔으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해서 식사에 앉아서 이제 잠시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 잔을 마시고 여유롭게. 혼자 영화관에 가는 재미가 훌륭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니시겠죠? 좀 조사를 해보면요. 나라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영화관을 데이트 코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많이 가요. 여가에 하는 문화인데, 우리는 뭔가 만남의 장소로 인식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관을 여럿이 가면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영화를 보고 싶어도 못 봐. 합의를 봐야 돼. 또 내가 추천을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또 영화가 재미없으면 괜히 미안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가면 나름대로 그런 것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쉬었다고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스님들은 혼자서 잘 노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는데 옆에 이제 건너 그래도 가깝죠. 연희 남장이 자리에 앉더라고요. 연희라고 해봐야 제가 볼 때 10대 후반 아주 청춘 남녀죠. 그런데 이제 앉으면서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콜라? 이게 좀 크지 않습니까? 그게 바닥에 엎질러지는 거예요. 콜라가 용기가 크죠? 극장에서 파는 것들은 그러니까 많이 또 엎질러졌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팝콘은 그대로 들고 있었고, 그래서 남자아이가 이제 엉덩결에 또 서로 둘이 닦고 청소를 좀 하더라고요. 뭐 그러나 보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덤벙대니? 너 왜 그렇게 고쳐지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참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말도 좀 일리는 있겠다. 제 속으로.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과한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여자아이가 묵묵히 듣고 있더니 이제 반격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고성을 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데 점점점 감정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남자친구에게 너는 왜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냐. 나도 할 만큼을 한다. 이게 뭐 얼마나 큰 거라고. 이게 서로. 그래도 남자아이는 지지 않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일어나서 꿀밤을 좀 먹이고 싶더라고요. 그만 좀 해, 이 녀석들아. 그런데 그랬다가는 여기는 잡혀들어간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이 커플은 정말 좋은 커플이지만 서로의 신뢰, 대화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화관을 나오면서 아마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상황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살면서 사건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수한 사건들이 연속이죠. 우리 삶은. 그런데 그 사건에 집착하게 되면 결코 풀리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꼭 불교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사건에 집중을 해요. 도저히 안 풀립니다. 어느 누가 와도 그렇게 되면. 과연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양보를 하고 정말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언어로서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면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친구들은 그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통찰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통찰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불교적으로 이걸 조금 돌아보면 두 가지로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마음과 여럿의 마음. 그걸 우리는 일심이라고 그러죠. 또는 여럿이 모인 마음을 합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 수행을 매우 중요시 하죠, 불교에서. 그래서 어떤 오로지 굳은 절개의 마음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심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합심이 중요합니다. 함께 화합하는 마음, 소통하는 마음, 이게 합심이에요. 부처님은 늘 합심과 일심을 강조하셨어요. 두 가지가 세 날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심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합심과 일심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소통하려고 하는 합심의 마음만 있었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죠. 누구나 그렇게 이제 어떤 찰나의 순간에 실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영화관에서 얻은, 마당에서 얻은 지혜 한 자락을 아무튼 나누어 본 겁니다. 이달에는 이제 불광사에 여러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불사, 행사가 있었죠. 부처님, 우리 광덕헌 스님, 추모법회가 있었고, 또 달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80도 2차 해안법회가 있었고요. 작년이죠. 해양법회 1080기도를 처음 시작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와 기대를 해주셨고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그런데 돌아보면 벌써 우리가 108일을 두 번 해온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정말 값진 결과물이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충분하게 시간이 지속되리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서, 맨 앞에서 진두지하고 있는 우리 부인수님이야, 우리 재종수님들,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 함께 응원의 마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내일, 어디로 가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법공사 가죠? 법공사로 준비를 떠납니다. 준비를 다 착실히 하셔가지고 용이 있는 출입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동안거 바람일 기도 해양일입니다. 우리 종단 차원에서 보면 중국에 선원이 약 100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수자 스님들은 안거 때마다 보통 한 6천여 분의 스님들이 안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전국적으로 많은 해제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같은 이 비슷한 시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광사에서도 여러 스님들과 불사님들이 기도와 참선을 통해서 바람을 기도 회향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3개월간의 이제 안거 이 바람일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여보박에 잘 하셨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혹시 부족한 기도가 있었더라면 이제는 안거 바람일 기도의 수행 일지를 쓰듯이 좀 꼼꼼하게 해서 다음부터 또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로 이제 우리가 12일 입재했던 선망조상을 위한 종궐조상 합동 선조들의 기도를 회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입재 법문 당시에 선조제는 돌아가실 영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한 화합의 범치와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제 기간 동안 위험, 무연 모든 영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그동안 한 법문과 공양을 지극정성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그렇게 회향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성 합동 천도제 회향을 축원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법회보에는 실치는 못했어요. 지면상. 그래서 제가 대신 대독을 하는 걸로 하고요. 함께 천천히 우리가 공양을 올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또 합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옛 부처님도 이렇게 가셨고 지금 부처님도 이렇게 가시며
미래의 부처님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청정 전법도량 서울 송파구 석촌동 불광사에서 종월교상 합동 천도회향을 축원하옵나니 이 자리에 모인 일체 영가 동지여 지금 이 도량의 법단에 연화대를 마련하고 대종들을 모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청하오니 오고 가는데 아무런 막짐 없이 이 연화대에 오르십시오. 먼저 불광사 동창 대중의 바람일향 공양을 받으십시오. 이 향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 사막을 닦아서 스스로 해탈하고 여러 이웃들을 널리 해탈시켜주는 바람일의 공덕향입니다. 이 한 줄기 향은 바로 영가의 본래 면목이기도 하니 이 향 공양을 받으시어 향이 스스로를 태워서 세상에 맑은 향을 배우듯이 여러 지옥원 애착과 죄업을 소멸하고 해탈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무량한 광명의 공양을 받으십시오. 이 촛불은 중생들의 무명을 밝혀주는 광명이며 영가의 안목을 열어주는 밝음입니다. 촛불이 스스로 심지를 태우고 제 몸을 녹이면서 어둠을 밝히듯이 자신을 반도하여 헛개비처럼 실체 없는 업장을 녹이고 지옥 광명을 밝혀 윤회하는 견성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불광사의 청정, 감로의 공양을 받으시어 타오르는 온갖 욕망의 갈증을 멈추십시오. 또한 진설된 진지와 공양을 받으시며 모든 배고픔의 허기를 벗어나 진리의 기쁨과 현명의 즐거움이 충만하시옵소서. 영가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곳에서 왔으며 이 세상을 사주하고서는 이제 어느 곳을 향해 가십니까? 태어난 것은 허공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 생사, 그릇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생사와 상관없는 한 물건이 있어 온갖 이름이나 모양에서 벗어났으므로 맑고 고요하고 청정함이 뚜렷이 드러나 생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영가이시여, 당신께서 생전에 그토록 사랑하던 가족들의 간절한 정성에서 우러나와 당신을 추모하면서 당신 영정에 올리는 것이니 이 공양들을 굽어 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천도법회를 통해 빛으로 오신 여러 불보살님이시여, 역대 고전 행자들이시여, 다시금 거룩한 진리의 햇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불광사 도량에 진리의 법문이 넘쳐나게 하소서. 다시금 이 땅에 새로운 불광 바람일국호 건설을 위해 한국불교 중위에 어서 나투어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모인 모든 불자들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누구든지 부처님 진리의 법문 속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도리를 깨달아 언제 어디서나 걸림이 없는 해탈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따하 반야 바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향을 하면서 영관님들을 위해서 수고를 함께 올리는 시간도 의미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 천도제 기간 동안 법당에서 각 초소에서 정진하느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심 있는 기도가 분명한 답이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올 한 해는 내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불광 공동체를 위해서 불사를 해보자는 뜻에서 오늘 그 본문 주제를 우리 삶의 중창불사라고 지어봤습니다. 좀 거창하니까. 우리 보통 물질의 의미에 두고 불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부터 우리 인간이 나부터 불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항상 중창불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작게는 한 인간의 개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면에 불성이 가득한 보살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게 거창하지 않을 수 있겠군요. 제가 과거에 이제 불교를 입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불교의 불자도 모를 때 그러면서도 불교에 호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가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나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나부끼고 힘든 삶인데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비록 아득하지만 뭔가 가능성이 있는 큰 희망의 선물인 것 같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이 기준이 되는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불교의 출발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엊그제 속촌역에서 나오는데 배차이고 나오는데 어느 한 보살님이 바쁘게 차를 향해서 뛰어와요. 우리 불광사 신동과 그런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래서 아니, 반갑긴 반가웠는데 정면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랬죠. 너 나 잘해. 너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 했겠니?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스님 붙잡고 못 믿으면 천국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문제는 그 제자들이 문제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야.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님 응원하는 거요? 잘해보세요, 응원? 다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 불광사 가족 형제들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가셔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 사람들. 당신이 정말 떳떳한 무언가를 계속 선행이라는 착각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시비 분별, 어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고, 그럼에 대해서 우리가 불자된 도리에서 말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왜 이 현실의 극락 종포를 놔두고 자꾸 그 헛된 망상을 꾸는 것일까? 저는 그분들이 인간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무엇이 인간의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다 생각을 해요. 우리, 즉, 그거는 연기적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변화한다는 것. 우리는 항상 상위상중하고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적 명제를 모르는 것, 그게 무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서 행하면 좋고 또 시기 분별을 하지 말고 지적할 때는 지적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치유해서 해탈로 이끌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개송 중에 하나가요, 짧은 개송 이런 게 있습니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간으로서 복다를 이루었다. 암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요즘에 이제 서점가에서 그 좀 뉴스가 되는 게 생철학 도서가 유행이 돼요. 생철학은 뭐냐면 인생철학, 삶의 철학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을 좀 참고한 학문, 철학 사조예요. 그런 조언을 대중에게 알려주는 거죠.
대표적인 철학자는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철학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뜨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열풍처럼. 뉴스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불교와 인연이 많은 철학자입니다. 유럽에, 유럽 철학에 있어서 불교를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또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용, 대중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이 불교적인 내용과 유사하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불완전한 인간 존재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불교도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해야만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보고 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그 시각은 어느 종교나 사실은 일치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이유를 인간 그 자체에서 산다는 게 불교만의 차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항상 골똘하게 그 자유와 의지를 모태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파생해서 나와서 비행인, 전법인, 폭인, 뭐 이런 방편적인 불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불사는 우리 불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부처님 때부터 불사는 늘 이루어져 왔어요. 불사가 뭐죠? 불사는 부처님의 일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장엄한 것. 우리가 이 법당을 장엄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낮추기 위해서 장엄하는 거예요. 이 불사를 통해서 불교를 혁신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역대 이래로 불사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불사를 통해서 대중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과 항상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불광학 또한 예외가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잠시 다녀왔어요. 전시를 하고 있고 교육전시 남인도의 수투파 이야기가 전시입니다.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시라는 측면도 있고요. 왜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문화는 사실은 북인도의 문화, 불교 문화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냥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룸비니를 거쳐서 대부분 마가다 왕국 근처 북인도에서 사셨어요. 갠지스강을 이용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섬기는 불당 또한 그 시초가 간다라, 지금의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중인도 지역, 마투라 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에서 불당들이 발쳐 나왔던 거예요. 남인도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남인도는 부처님이 발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남인도에 불교가 활짝 꽃이 피웁니다. 자, 그렇다면 부처님이 가시지 않았던 남인도에는 어떤 불교가 꽃을 피웠을까 궁금하죠. 옛날에 그 수많은 국법등들, 신라의 해초스님부터 해가지고 많은 중국의 국법등들이 국법을 향해 갔던 순례지도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북인도 지역이에요. 남인도까지 가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남인도 지역의 불교 민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기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투파를 가져오고 있어요. 수투파가 뭐죠? 탑이죠, 탑. 고대 인도에서는 그 당시에 왕 또는 성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수투파라는 것이.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심으로써 이제는 불교의 대명사가 됐고요, 수투파가. 이 수투파가 나중에 이제 전래대에서 아시아로 오면서 탑파, 탑, 지금의 탑이 된 거예요. 자, 수투파가 이제 남인도 지역에 아주 성행을 하게 돼. 그 이유는 아쇼카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불교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짧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많은 철학자들이 불교를 가상의 종교라고 해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실체가 없다. 부처님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그런데 아쇼카왕의 유적, 아쇼카 속주가 문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실체적 증거가 된 거예요. 이 지역에 언제 아쇼카 순례자들이 다녀갔다. 그리고 이 지역을 세금을 감면하다. 이런 등등 내용이 속주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인멸하시고 약 15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그래서 아죽과 속주가 속주가 있으면서 알게 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탈의를 우리가 8개의 나라로 균등하게 나눴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8가지의 탈의를 나눴다 금문 8탈이라고 합니다. 아슈카 왕이 그 탑에서 탈의를 거둡니다. 그래서 다시 탈북 재분배예요. 인도 전역으로 8만 4천 탑을 세웠다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탑을 세웠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인도 전역의 불교가 홍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집파가 많이 세워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불교를 더 친연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불자라는 거예요. 수집파가 세워지면 수집파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조라고 하죠. 대부분의 부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남인도 지역은 적도 아래이기 때문에 덥고 습하고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미술 또한 북인도 지역보다 더 활동적으로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가나선 선종이 해동을 해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뿌리 내린 관화선이 덧붙이 피워요. 오히려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관화선이 역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랬었고요. 북인도 또한 남인도 또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거 다 더 우리가 잘 모셔야지. 우리가 원조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더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조성을 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삶의 이야기를 조각을 하게 돼요. 그런 모습을 가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쯤 말하면 가봐야겠어요? 안 가봐야겠어요? 가봐야겠죠. 삼삼오오 도반분들과 함께 불교적 전시가 있으면 우리가 많이 봐야 됩니다. 또 그래야 또 중앙박물관에서 힘을 내서 또 뭔가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겠죠. 저는 중앙박물관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8만 4천 탑의 사리기가 되는데 나중에 이 또 탑의 사리기가 나중에 찾게 돼요. 그러면서 사리기와 함께 이제는 남아시아로 이렇게 퍼져요. 그러면 다른 타국으로 갈 때 사리만 갈까요? 사리기만 갈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술, 양식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의 불사가 대륙을 건너 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불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불사는 정말로 부처님 되세신 이후부터 끝이 없이 이렇게 풍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전시를 통해서 그려봐요. 어쨌든 불사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시성 못지않게. 또 중요한 거는 불사에는 어떻게요? 나는 모금 활동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 우리가 불사금이나 보시금 이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가 있어요. 모연이라고 해요. 모연이 뭐예요? 많은 인연들의 화합이란 뜻이에요. 밖에서는 이거를 기금사업이라고 하죠. 돈을 모은다, 후원한다. 근데 불교에서는 모연이라고 해요. 인연이 모여야, 사람들이 모여야 인연 화합이 되고 나머지 물질은 저절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교적인 이치를 지혜롭게 설명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불자를 위해서. 그런 관점으로 모연 활동을 하면 굉장히 지혜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인간, 그 인간의 창조적인 변화를 위한 그 방편을 제1의 불사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부처님께서. 저는 그 말을 부처님께서 인간의 창조적인 불사를 위해서 떠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답게 변화시키는 그 힘이 불사에 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사는 뭘까요? 맞아요. 출가예요. 출가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이 커다란 불사.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까? 나름 고요하고 극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물론 이게 또 그런 면이 있겠지요. 어릴 때는 다 그런 팔부출 같은 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학교 때 내 별명이 삼식이었어요.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말을 들으면 나 혼자 고개를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가 사고정 삼식 그런 말 했잖아요, 과거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렇죠. 출가라는 건데 출가를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한마디로 깜깜합니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인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헌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있어요. 그 무한한 긍지를 느끼면서 제가 불광사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역사적인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불사가 뭐예요? 우리 무해한 불사님. 그렇죠.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불사를 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사를 위해서 정진하고 회향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전합니다. 내가 부족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 역시 저번 법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부족하다. IQ가 떨어진다.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도 행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겸손하게 사는 게 되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게 문제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꾸 시비분별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한 불사를 마음먹고 여러분 함께 노력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사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불성의 한 갈래처럼 우리는 이 불사를 어떻게 가지고 노력을 하고 전법으로 향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 2011년도죠 불광사 중창 기념회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저 아주 좋아했던 학술대회. 그 주제가 뭐였죠? 합창단 뭐였죠? 불자였어요. 불자. 그죠? 불자란 무엇인가? 미래의 불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의 불광사 학술대회가 열렸어요. 그 전까지 불자라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하는 논의가 없었어요. 사실은 큰 논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불광사의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불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논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 불광사가 얼마나 앞선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넘고 싶은 불광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은 지금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 공부할 때 일부러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 책자 지금도 가져가고 있어요. 많이 봐요. 아, 글자가 이랬구나. 그때 처음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그 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불광사의 공로가 큰 거죠. 저도 거기에 의미를 입은 바가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광사의 공로를 입은 게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진으로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돌아보면 불광사는 과거 이래로 한국 불교의 미래적인 대안을 항상 제시를 해온 사찰입니다. 광덕 큰스님의 불광 운동 또한 현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던 정창불사와 같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불광사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덕 큰스님께서도 불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큰스님은 불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것이 참 불사이다. 부처님의 뜻을 섬기고 행하는 게 참 불사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사찰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뜻이 아니면 불사 아니에요. 비록 그게 불교의 이름을 띄고 있더라도 부처님의 뜻이 포함되지 않으면 불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덕 큰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행하는 것, 이것이 참 불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광사의 가족, 그 형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제 중창불사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이제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죠. 중창불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삶의 중창불사를 해야 되니까, 또 잠들어 있는 우리 불광사, 우리 공동체의 중창불사를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부강사를 정법의 기지, 정법의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자, 스님께서 또 불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사는 깨닫는 사업이다, 각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된 사상에 젖어있거나 오염된 사상에 젖어있을 때 다른 진리를 펴는 것, 시대와 역사와 개인을 넘어서 청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불사이자 각사업이다 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게 불사예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정진하고 매진하고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 안 끝났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보름, 보름, 정월 대보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은 것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복밥을 좀 준비했습니다. 내려가셔가지고 다 함께 오복밥을 함께 진지 공양하시고 또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조금 담아서 드릴 수 있는 동경이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은 작은 말씀 드리고 올 한 해 애들을 떨치고 부강사와 함께 비록 힘들지만 즐거운 쉬는 공동체를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공기를 제가 조금 덧붙이면 지금 3월에 이제 부강사 교육원이 개원을 또 합니다. 많은 수강생들의 좋은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재불사, 중천불사예요. 그래서 아직 수강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손 들지 마시고 법회가 끝나면 올라가시면 종무소 전체 들려가시고 하나씩 접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목소리 작은데 꼭 저 가서 서 있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육 인재가 필요합니다. 기본교육, 불교대학, 또 많은 영상 불교비 좋은 커리큘럼이 많아요. 선제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내가지고 하시는 게 접수하셔서 강의 동참하시는 게 그게 또 불강사의 힘을 싣고 함께 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바냐바라밀.